하나, 둘, 셋! 에이야! 컴백! 이거 할 때, 예. 오월 갈 때, 잘할 때, 어르신들의 절대적인 호응으로 오늘의 맞춤 웃음 치료가 멋지게 끝이 납니다. 다음 날 대구의 한 대학. 어디선가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리는데요. 그 진원지는 다름 아닌 백희호 교수님의 연구실. 4년 전 학생들과 시작한 웃음봉사단은 그동안 많은 요양원과 복지시설을 방문하며 웃음치료봉사를 해왔습니다. 권위를 버리고 자신을 기꺼이 망가뜨리며 이웃들에게 웃음을 전하는 교수님이 좋아 뜻을 함께해온 제자들. 그런 제자들에게 백희호 씨는 열정을 담아 온몸으로 웃음치료법을 강의합니다. 과연 학생들은 그런 백희호 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행복 바이러스이다. 웃음 그 자체다. 괜찮다. 지금 대통령이다. 웃음치료 봉사를 하면서 백희호 씨와 학생들은 어려운 사제지간을 떠나 오래된 친구처럼 다정다감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웃음치료 할 때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학생들이 졸업생들을 하고 지금 재학생들하고 저를 보는 관점이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옛날 졸업생들을 저보면 굉장히 권위적이고 또 위험 있는 그런 교수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요새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많이 변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최근에 우리 학생들은 제가 우스꽝스러운 그런 복장도 하면서 같이 자원봉사를 하니까 상당히 친근감을 갖고 좋아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 데에서는 제가 조금 이렇게 망가지더라도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또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도움을 받는다면은 망가지는 부분들은 끝까지 망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웃에게 웃음을 전하기 위해 기꺼이 낮은 자세도 마다하지 않는 백희호 씨. 그로 인해 사람들은 더 많이 행복해지고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찾아간 백희호 씨의 집. 지방 곳곳에 유난히 코끼리상이 많은데요. 거기엔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에 그 인도 영화인 것 같은데 라무는 나의 친구 하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코끼리가 막 이렇게 불났는데 코끼리가 막 그걸 해체돼 가서 주인을 구하는 그게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게 어떤 사랑의 힘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물한테 사랑을 주니까 동물도 이제 주인을 위해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걸 또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회복지를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머리가 명상한 것도 필요하지만 가슴이 따뜻한 사랑이 더 필요한 게 사회복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우둔한 동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랑을 준 만큼 다시 되돌려주는 동물이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항상 뭐 코끼리를 가끔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고등학교 때 코끼리에게 배운 참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된 백희호 씨. 가슴이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는 현재 일남일녀의 다복한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집사를 위해 좀 내 탈 괜찮아? 그래, 너무 화려하지. 이분 마세요. 아, 이거 또 하시고. 원래 웃음 치료하면 약간 좀 밝은 색깔이 좋지. 웃음 자체가 밝음, 희망, 기쁨, 즐거움 이런 건데. 안 그래? 괜찮지요? 오바다. 웃음은 오바다. 웃음 봉사 전
호탕한 웃음으로 준비하고 즐겁게 집을 나서는 백이호 씨. 그렇게 도착한 대구의 한 재활원. 네 엄마도 그 정도 갔나? 동산도 그 정도 가는 거 알겠지? 웃으면 네가 바로 저 이쁜데 안 웃으니까. 웃으라. 웃으면 남친이 올 거다. 웃음치료봉사에 앞서 학생들에게 먼저 따뜻한 웃음과 농담을 전하는 백이호 씨. 이윽고 강당으로 들어가는 백이호 씨. 4년 동안 점을 나눠온 탓인지 백이호 씨를 보자 가족을 만난 듯 반가워 달려드는 사람들. 백이호 씨 역시 그들에게 진심을 담아 애정어린 답례를 합니다. 내가 웃음 정도 사니까 딱 알아보자래. 웃음은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할머니 할머니 전부 다 좋아해요. 내가 아마 장인들이야. 대통령 됐어. 웃음치료 봉사를 위해 한쪽에선 준비가 한창입니다. 더 많은 웃음을 주고자 옷매무새 하나하나까지 꼼꼼히 신경을 씁니다. 게다가 오늘은 젊은이들이 많은 곳이라 소품과 의상에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그 중에서도 백이호 씨의 옷은 단연 압권입니다. 장애인 하시네요.